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피오떼 신컬러죠. 뉘앙스 컬렉션 언박싱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교육이사 차지은입니다. 자, 일단은 저는 배경으로는 릴리 화이트를 깔아줬어요. 자, 일단 릴리 화이트 한번 도포할게요. 컬러를 다 덜어놓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컬러를 먼저 내장 브러쉬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한 가지 컬러로만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화이트. ST02 스탠다드 화이트. 요거는 팔레트에다가 덜어줍니다. 그리고 슬림 빌더를 사용을 할 건데, 저는 슬림 빌더로 그 롱스케어 브러쉬, 그냥 브러쉬 결 정리해주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걸로 마블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에 조금 푸석푸석한 상태면은 이렇게 슬림 빌더나 오즈탑을 먹여서 브러쉬를 촉촉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양면으로 다 촉촉하게 먹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퍼 타월에서 한번 양 조절을 합니다. 더. 이렇게. 그래서 촉촉하죠, 굉장히. 이렇게. 이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화이트를 도포를 할 거예요. 좀 면적이 큰 부분은 도포를 먼저 해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스탠다드 화이트도 양면으로 잘 묻혀주신 다음에 여기 컬러, 시럽 컬러랑 겹치게 터치 터치 해주면서 마블을 이어나갈 거예요. 해주면 이런 식으로 마블이 표현이 되죠? 컬러와 시럽이 만나면서. 네, 터치도 많이 들어가면 컬러가 계속 섞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실 때는 터치를 조금 적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이번에 이쪽으로도, 그리고 똑같이 일정에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자, 다시 한번 소량 묻혀가지고 이 옆쪽도 터치 터치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컬러가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컬러를 팔레트에 덜어서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브러쉬 세척하시고 나서 시럽 먹여줄게요. 양면으로 잘 먹여준 다음에 다시 컬러와 시럽이 겹치도록 만져주세요. 이쪽도 화이트가 너무 많다 싶으면은 다시 터치 터치해서 면적을 더 넓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컷만 했는데 지금 굉장히 깊이감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는 진하고 어디는 연하고 하면서. 이렇게. 아트 원컷만 하셔도 깊이감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하고 경화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 하면 여기서 탑으로 그냥 마무리해서 도포하시면 되고요. 저는 플레이크를 한번 얹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마블 아트 하고 나서 이렇게 살짝만, 소량만 이용해서 그냥 군데군데 터치 터치 해주세요. 그러면 필름 찍으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은은하게 반짝임이 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플레이크 살짝 얹어줬을 뿐인데 아트가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한 번은 깊이감 있는 아트 완성. 얘는 지금 릴리 화이트 배경으로 깔고 했었고, 얘는 지금 요 사용했던 마룬 피센트 컬러를 원고지로 깔고 했었고, 얘는 배경 아예 아무것도 안 깔았어요. 같은 마블 기법이긴 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어떻게 까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 구도를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요. 어찌됐든 마블은 이 롱스케어로 했습니다.